휴식 안 하고 싶어요, 저희도. 저는 그래요. 휴식보다 집 사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주식을. 가만히 있으면은 돈은 그냥 가만히 불어나지 않으니까. 증시가 좋을 때는 모두가 돈을 벌었으니까 피해자가 없어요. 근데 증시가 하락하는 시기도 당연히 와요. 그러면 그때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건데 그때는 이 2030 직장을 가졌던 친구들이 직장에 대한 의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고 가진 돈만 저 다 잃었고 빚더미에 눌러앉게 됐을 때 2층이 사회적인 분노는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지난달 25일 기준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규모는 약 21조 6천억 원. 지난해에만 무려 10조가 늘었고 올해 들어선 한 달도 안 돼 벌써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쭉쭉쭉 빠지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우량 자산을 같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실 자산이 아닌데 여기에 빚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우량한 자산을 팔아서 이쪽에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런 그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시장 전체가 우량한 것도 빠지고 나쁜 것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게. 증권사들은 잇따라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정책 당국도 과열된 주식시장을 우려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 확대. 이것은 가격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 그 투자자가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돈 손실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재테크의 큰 축은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상대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이제 풍선 효과도 작용을 했다. 주식시장이 크게 이제 1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자신만 주식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이른바 이제 포모 증후군이죠. 예, 포모 증후군까지 가세하면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2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다고 알려진 슈퍼개미 김영준 씨. 전대미문의 화랑장은 그에게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계좌가 막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네. 아마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16억? 네. 16억 여기, 7천. 여기는? 7억 3천. 7억. 치면은? 24억 정도 되겠네. 24. 24억이요? 네. 10일. 4달. 작년 한 해 뭐 얼마 정도 수익을 얻으셨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참 한 게 돈을 막 이게 벌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좋은 건 없는데 이게 한 60억 이상은 번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만? 네. 투자 경력 23년의 전업 투자자.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요즘 같은 일은 처음 겪어본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매매 동향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끝없이 사고 있어요. 지금 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지금 4조, 2조, 5일 동안에 지금 산 돈이 3조, 5조, 10조를 넘게 샀어요. 지금. 5일 동안 개인들이? 예. 20여 년 전, 그도 지금의 청년 개미들처럼 굽은 꿈을 안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서 IMF 끝나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시절에 뭐 테크만 붙으면 막 올랐어요, 그 당시에. 그냥 신문지 딱 보고 이게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눈대 중 많이 좀 빠졌다 싶으면 그냥 사고 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 1억 5천 이상 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만두고 전업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하락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 까먹었죠. 뭐 불과 몇 달 만에. 그 1억 5천을? 네. 운이 좋아 벌었을 뿐인데 운이 나빠 잃었다는 생각에
빚을 내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오르는 것만 봤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죠. 온라인에서 경제 교육 채널을 운영하는 전인구 씨. 이 미수거래 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자주 하는 편일까요? 천천히 할까요? 굉장히 자주 하겠죠. 오늘 안에 사고 팝니다. 하한가가 몇 퍼센트죠? 비트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하한가 한번 나면은 나는 그냥 내 돈을 다 날린다라는 겁니다. 상승장만 믿고 준비 없이 뛰어드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사고 나면 이틀 뒤에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거조차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졸지에 이러는 거죠. 왜 반대매매가 되냐, 왜 나는 모르겠다 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트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메일도 끊이질 않습니다. 부모님 설득해서 전세대출금 2억 3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1억 4천 날리고 9천만 원만 남았다. 그걸 만회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급등주에다 손을 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만에 1억 4천을 잃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잃은 거죠. 대학 시절부터 주식 투자를 해온 전 씨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직접 겪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주식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2007년 장세가 1년 내내 오르는 장세였었어요. 뭐 펀드를 들어도 70% 80% 수익이 났었고 주식을 사면은 몇 퍼센트 이익 났어가 인사가 아니라 나 몇 배 벌었어가 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면 바보. 그냥 다 돈 먹고 돈 먹기인데 왜 그걸 안 하냐. 정말 많은 참여자가 뛰어들었었고 2008년에 결국 사건이 났죠. 미국과 일본 경제에 낀 먹구름이 우리 증시까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800선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6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지수 1000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이 하한가 가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가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900으로 떨어졌는데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60% 가량 손실이 났던 시기였었어요. 아우 견디면 되지. 견디면 다 돌아오지 않아.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 당시에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모두가 패닉이에요. 맨날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아, 팔고 싶다. 너무 괴롭다.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를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고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게 바이든 취임하기 전에는 좀 한 10몇 달러였어요. 그때 좀 고민을 하셨어요? 이거 네. 네, 근데 트럼프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막 고민을 했거든요. 이때 막 남자친구가 사라 그랬는데 막 엄청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샀어야 됐는데. 어쩌다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주식의 희망을 올인하는 나라가 된 걸까요? 엄마 아빠한테 가끔씩 옛날에 집 얼마였어?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그 금액이면 솔직히 지금 월급 플러스 대출해서 살 수 있거든요. 주식 안 하고 싶어요, 저희도. 저는 그래요. 주식보다 집 사고 싶어요,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주식을. 가만히 있으면 돈은 그냥 가만히 불어나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투자 행위 또 주식시장에 대한 열기가 그저 한때의 광풍이고 이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걱정은 주식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올라간다라는 그 환상에만 갇혀있는 분들도 더러 보이거든요. 증시가 좋을 때는 모두가 돈을 벌었으니까 피해자가 없어요. 근데 증시가 하락하는 시기도 당연히 와요. 그러면 그때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건데 그때는 이 2030 직장을 가졌던 친구들이 직장에 대한 의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고 가진 돈만저 다 잃었고 빚더미에 눌러앉게 됐을 때 2층이 사회적인 분노는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